3개월인가 3개월 동안 관광비자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한 2개월 정도 이제 지났었을 때는 제주도 가 난민비자 신청을 한 거예요. 정부가 올해부터 난임 지원 시술 대상을 확대하며 출산율 높이기에 힘을 쓰고 있지만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고생하는 난임 인구는 여전히 많습니다. 22만 명에 달하는 이들 난임 부부들 가운데 일부는 대리모를 구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요. 어젯밤 PD수첩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대리모들의 실태를 방송했습니다.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방송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이 대리모의 개념부터 좀 확실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난임 부부들이 다양한 시술들을 하는데 뭐 시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인공수정도 있고요. 네. 시험관하기, 뭐 대리모, 과거엔 또 시바지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인공수정은 이렇습니다. 처리된 정자를 가느다란 관으로 자궁 안에 직접 삽입해 주는 겁니다. 네네. 처리된 정자라는 것은 정자가 약한 경우가 많아요. 활동성이 약해서. 그걸 처리하면 이제 활동성이 뛰어난 것만 골라서 가고요. 가느다란 관으로 하는 이유는 난자를 통해서 들어갈 때 많이 죽거든요. 네. 그래서 생명력을 좀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의 과정은 직접 출산과 똑같습니다. 임신 네네. 과정과. 근데 이제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는 체외 수정입니다. 정자와 난자를 이렇게 체외 수정하는데 네. 먼저 시험관에서 난자를 배양을 해요. 그래서 난자가 어느 기간이 지나서 성숙되면 다시 이제 정자를 수정을 시켜서 그 정자를 가지고 다시 그 자기 어린이의 엄마죠. 네. 여성의 몸에 착상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리모의 경우는 체외 수정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네. 그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 수정시켜서 그 배아가 형성되면 네. 그 배아를 이번엔 자기 안에 타인의 여성의 몸에 자궁에 착상을 네. 시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궁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든 여성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을 쓰겠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다거나 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임신이 좀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시험관 아기와 그 대리모는 네. 어떤 자기 몸에 착상을 시키느냐 아니면 다른 여성의 몸에 착상을 시키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정자나 난자 매매는 불법이죠. 네네. 금지가 돼 있는데 대리모에 대한 규제는 좀 어떻습니까? 대리모 문제는 현재 법의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이다, 합법이다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 없고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정자와 난자 같은 경우는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네. 생명윤리법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까 나왔습니다. 22만 명 정도 난임 부부들이 있는데 이들은 간절히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대리모와 의뢰인들을 연결해주는 중개인들 또는 브로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는데 네. 우리 국어사전이나 법에서는 어머니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예. 자기를 낳아준 여성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의 방점이 있습니다. 찍는 거네요. 예, 유전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마지막에 출산을 한 자가 누구냐이기 때문에 네. 대리모가 만약에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다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돈 비용 들여서 맡겼는데 마지막에 어떤 여러 가지 또 아기에게 애정이 생길 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다 패소하니까 이번엔 해외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된 것이고요. 예. 호적 문제 때문에 이제 또 해외로 가는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의뢰인과 해외 대리모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들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기존에는 그렇게 해외 대리모를 찾아갈 때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간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이 우크라이나가 또 새롭게 네,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어제 방송에 2010년 하반기까지는 뭐 태국, 캄보디아, 인도 등 이래 동남아 지역들이 많았는데요. 네. 워낙 그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구글 베이비 또는 아기 공장이라는 이름까지 나올 정도였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양산했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게 빈곤 여성들을 착취하는 문제들이 네. 있거든요. 부유한 국가의 여성들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3세계 빈곤 국가 여성들의 네. 자궁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이게 빈곤 산업의 문제와 여러 가지 또 이분들의 인권 문제, 착취 문제들이 제기돼서 이 동남아 국가에서는 법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4, 5년 전부터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어떤 대리모 시장으로 떠올랐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합법입니다. 대리모 네. 시장이.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지금 합법인데 그럼 우크라이나 여성들도 어떤 그런 금전적인 이유로 많이들 이 대리모를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합법인 이유 중에 가장 순한 이유가 출생신고가 깔끔하게 돼요. 네. 예를 들면 합법이다 보니까 그 브로커들도 사무실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대리모가 친권이 포기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할 때 대리모라는 아예 없고요. 예. 의뢰인 부부의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한국으로 왔을 때는 본인들이 낳은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되고요. 또 여기에 이제 대리모를 지망하는 분들은 금전적 이유가 가장 크고요. 네. 예를 들면 싱글맘 같은 경우 저희들이 네. 제재했습니다. 있고 또 그런 경우는 이제 아기들을 키우거나 이제 전세나 새방을 탈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저희가 만날 때는 중산층 가정도 있었습니다. 예. 남편이 그 소방 119의 구급대원이었는데 네. 중산층 정도예요. 근데 왜 대리모를 지원했냐 물었더니 나중에 그 자기 자식들을 유학 보내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학 비용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 대리모를 지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이 취재진이 만난 대리모 알선 브로커는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 대사관도 이 같은 내용들을 다 알고 묵인해준다고 주장했는데요. 대사관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대사관하고 서로 에이전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거 없이 맡기셔도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씨는 모르세요, 주장님? 이름은 들었고요. 예, 알고 있고요. 예, 예. 대리모 중개 업무 하시는 것도 아셨어요? 예, 그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희 예. 쪽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다가 하더라도 법적인 거는 문제가 없어서 예, 법적으로는 이 나라에서 출생증명서 그 기관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한국인 부부가 뭐 우크라이나에 잠시 가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데려오는 그런 형식으로 네, 입국이 되겠네요. 예, 예. 자, 이 대리모 알선 브로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엄밀히 거래하는데 저희들이 만남 브로커들을 만났더니 대단히 놀라운 게 좀 유력 경제지의 현직 기자도 있었고요. 네. 또 간호사 전직 간호사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이렇게 자기 본업은 따로 있고 네네. 부업으로 이걸 한다는 네네.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도 뭐 현직 기자 같은 경우는 네. 종이 신문이 아니라 닷컴이 많지 예, 않습니까? 인터넷, 예. 예, 인터넷 뉴스 기자였습니다만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뭐 다양하게 소개를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우리 의뢰인들이 현지에 가서 대리모를 만나는 경우고요. 네. 또 동남아 같은 경우는 아까 불법 으로 규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못하고 동남아 여성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또 대리모 알선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 대리모 브로커들을 취재진이 직접 만났는데요. 이들이 난임 부부에게 제시하는 금액과 대리모가 실제 받는 돈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 보시겠습니다. 난임 부부라고 하자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브로커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 그는 만나자마자 자신의 성공담부터 늘어놓았는데요. 다름 아닌 안젤리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원주 병원에 있었던 출산했던 이제 여기 아이 그 출산했던 필리핀 성이 날짜를 저희가 왜냐면 날짜도 조절해야 되는데 이분은 제안을 하셨는데 이제 참 이분 같은 경우는 선물은 좀 빨리 낳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진통이 근데 이제 이분들은 또 좀 더 늦게 낳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건 좀 부산에서 이제 간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언제 갔냐 3월 29일 날 최대로 쓰신 분 얼마까지 쓰셨어요? 1억 좀 넘게 쓰신 1억 한 2천 정도 안젤리한테 한 것과 달리 계약서를 보여주며 꼼꼼히 설명까지 합니다. 보통 임신 12주가 넘어가면 난정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때까지 임신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시 7,000불이 들어가는 거고요. 계약서에는 대리모가 출산 후 받는 돈 외에도 여러 보상금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젤리가 실제 받는 돈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안젤리라는 분이 필리핀 여성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의뢰를 받아서 대리모 역할을 했던 분인데 지금 뭐 제대로 된 계약서도 받지 못했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실제로 계약서를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요. 네. 왜 안 보여주냐면 금액을 속이기 위한 거죠.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는 보통 한 3분의 1 정도 전체 어린이 맡긴 돈의 한 3분의 1 정도를 가져가거든요. 네. 예를 들면 병원도 일정 금액을 가져가야 되고 또 브로커도 일정 금액을 가져가니까요. 근데 대체적으로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또 길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경우에는 장기간 뭐 감금 상태 비슷하게 놓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위험한 시술을 강요받는 경우도 많다 그러고요.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동남아 여성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때 네. 비자가 그렇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난민 신청을 할 때 쓰는 지원 비자를 많이 활용한다고 해요. 활용하거나 또는 악용이죠. 네. 어떤 경우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비자가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3개월간 뭐 관광 비자로 왔다가 예. 마지막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난민 신청 비자를 신청을 하면 예. 그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심사 기간이 있으면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준대요. 또 6개월 다 돼가면 재심사 신청을 하면 또 3개월 연장이 네.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악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네.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비자 제도를 지금 그렇습니다. 악용하고 있는 예. 현실이네요. 실제 진짜 난민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럼 국내에서 이렇게 외국 여성이 와서 출산을 할 경우에 뭐 출생신고 같은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현재는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는 게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 검사를 받고 네. 임신이 되게 되면 싱글맘으로 등록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싱글맘으로서 아기를 낳아서 의뢰인 부부에게 줍니다. 그 다음 처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돼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게 신설됐거든요. 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당연히 의뢰인 부부하고 같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인우 보증이라는 건데 인우 보증이라는 게 뭐 이웃과 친구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아기 낳는 거 봤다. 근데 누가 써주냐면 친정엄마나 이런 분들이 써줘요. 당연히 같은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인우 보증하고 그 유전자 검사지만 제출하면 출생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자, 이 대리모 비즈니스 실상 다음 주에도 2편이 준비돼 있죠. 어떤 내용들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모가 비즈니스 대리모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 5분에 나가는데요. 네. 다양한 갈등 사례들이 많습니다. 소송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의뢰할 때는 부부였는데 나중에 그 사이에 이혼해서 맞지 않거나 네. 또 기형아가 탄생했을 때 맞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리거나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사태들 집중 조명해 봤습니다. 네, 다음 편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건식 PD수첩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